드디어 왔네. 아, 드디어 할 수 있겠군. 그래, 울트라랑 관련된 테너로 가볼게요, 일단. 나중에 딸리면 PC 서버 맞습니다. PC 서버에요. 일단은, 러커를 초반에 뽑고 저는, 러커를 뽑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그니까, 뭔 뜻이냐면, 러커를 뽑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레이어. 레이어가 필요하고, 해처리 하나 더. 그 다음에, 레이어. 또 레이어를 지어주면 되죠. 레이어, 레이어. 갔다가, 그 다음에 감염된 테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테너로 갈게요. 됐다. 야, 이거 EUD 적용된 거 맞나? 잠깐, 이거 EUD 적용 안 된 거 같은데. 좋됐다. 이거 EUD 적용 안 된 거다. 그래, 좋됐네. 야, 이거 3.05인데 EUD가 적용이 되지 않사. 되지가 않아. 가스 안 가는데? 뭔 소리지? 천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걸로 감염된 테너를 갈게요. 이거 EUD가 아니군요. 좋됐네. 자, 감염된 테너만 계속 올릴게요. 가스는 상대만 보고 올리기 때문에 일단 보라나 무조건 가스를 가요. 야, 상대 가스 갔다. 가스 가자. 야, 이거 EUD를 했는데 EUD가 아니어서 정말 불편하네. 아휴. 네, 센서 PT님. 뭘 방포래요? 좋됐다. 아, 지어지구나, 여기서. 됐다. 그 다음에, 감염된 테너링 계속 가고 있죠. 러커랑. 일단은, 우리 시야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퀸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레터가 뭐예요? 적팀 비전키라고 하라고요? 왜요?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스키전인데. 스키전은 비전 키우면 안 되지. 매너상. 그러면 안 되잖아. 매너상은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상대는 계속 가스를 가는 것 같은데, 빨강이라. 빠른 가스를 올리려는 것 같아. 나도 가스를 빨리 지어줘야지, 뭐. 밀고 있기 때문에, 아, 저거 하나 더 파괴될 것 같으니까. 오버로드는 두 마리고. 자, 일단 가스 하나 더. 뭐 안 지어줘? 에이씨. 이씨. 왜 안 되는 거야? 됐다. 그리고 적상량리 안녕하세요. 일단은 감염된 적은 감염된 해명이 세요. 12에다 66이에요. 명예를 왜 걸어요 내가. 저거가 좋은게 가스가 9원 싸요. 왜냐면 적은은 뽑아야 되잖아요. 11원. 그래서 싼거예요. 그래서 싼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울트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저글링도 가야되기 때문에 저글링 알아서 됐네. 세상에, 언제 됐다? 일단은 계속 감염된 해병이랑 울트라만 뽑겠습니다. 제 스타일로 갈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할게. 자, 1500원 얻었고 그럼 가스 하나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저거 나중에 지어야겠다. 어차피 저글링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맥이 걸린다. 브루탈리스크 잡포 됐습니다. 저글링도 필요하니까 뭐. 자, 일단은 감염된 해병 계속 짓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일단은 감염된 해병이랑 울트라가 나옵니다. 뭐 조잡해보지만 질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이걸로 간 것 같아요. 마린이 녹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됐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지. 그래. 언젠가는 뭐 밀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 자, 저글링을 좀 더 찍고 울트라를 지어야겠다. 근데 상대 가스가 우리가 많긴 많은데 문제는 우리 상대는 유닛을 좀 특이하게 가네요. 일단 파랑님은 왜 나랑 같은 태그를 타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잠깐만요, 저글링이 히드라 말고 좀 공중가지. 파랑님 공중가세요 제발요. 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엿먹이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그래. 아니 엿먹이는 건 아니겠지. 그래. 일단 울트라를 좀 더 뽑아주자. 나 엿먹이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 PC 서버 맞습니다. 이거 EUD관이어서 정말 불편하네. EUD로 할 걸 그랬어. 아 나 이걸 계속 지워줘야 되잖아. 일단 영웅도 지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울트라를 좀 더 지어야 되는데. 좆됐다. 잘못 지었네. 아 진짜 왜 이러지 오늘. 자 레이어에 이것도 또 지어줘야지. 그래야 뭐 일꾼들이 생기니까 뭐. 아우 렉 걸린다. 울트라에 이제 디파일러를 하나씩 뽑아줘야지. 그 디파일러 출동 디파일러도 뽑아줘야 되는게 다크스원 말고 이거거든요. 이거 플레이그가 아 왜이래 마이크. 마이크요? 마이크씨 어 왜이래. 아 됐다 됐다.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 마이크 고장나는 줄 알았네. 놀래라. 그냥 마이크 고장나는 줄 알았어. 가스 두 개 더 올려야지. 이런 김에 디파일러도 올렸겠다. 일단 저 감염된 해명이 싸우고 있긴 있는데 확실히 쓰레기군요. 히드라를 올려야 되나? 이우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꾼이 끼지 않고 그 다음에 가스를 바로 지을 수 있는데 이건 이우대가 아니어서 좀 껄끄러워요. 저글링이랑 디파일러랑 감염된 해명을 계속 가도록 할게요. 일단 공중을 잘 갔는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쁘게 지어야 되잖아. 심시티처럼 그렇게 안 지어 이 사람은. 큰일 났네. 어떡하냐. 다시 해야 되나? 내가 울트라랑 저글링이랑 이걸 가겠다고 내가 한 게 바보지. 왜냐면 녹을 것 같아. 그래 녹을 것 같고 감염된 해명이 녹고 있군. 정말 행복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괜찮아 울트라가 몸빵을 해줄 거야. 그래 자 플레이그를 쳐맞았어 또. 이거 어떡하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긍정적인 마운드로 게임해야지. 보라가 정말 깨끗하게 잘하는 건데 이거 EUD가 아니어서 파일럿을 지어야 돼.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야. 파일럿을 지어야 돼. 그래서 이게 EUD가 아니어서 파일럿을 지어야 돼. 아 이거 EUD로 할 거 그랬네. 설정을 잘못해서 이런 대빠가 같은 대빠가 같은. 점점 유닛이 많아지네. 일단 디파일러를 계속 지어주고 이제 좀 이따가는 공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공중 테크는 잘 짓고 있어요. 저 사람 우리 팀은. 그런데 레도님은 내가 무슨 태그를 가는지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걸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일단 울트라가 확실히 몸빵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울트라만 계속 지어야겠다. 더 뽑아주고 울트라 그 다음에 저글링. 아 저글링인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울레기는 아니야. 선사님 프레디2는 6일 밤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 뭐냐 프레디3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알기로. 1이 제일 쉽다고 그러죠. 그 제작자도 아무도 못 깰 거라 생각해서 깼으니까. 근데 이게 왜 안 지냐. 이건 뭘 지어야 지어지는 거. 이걸 지어야 생기는 거니? 그럼 이걸 하나 지어야겠다. 이거 맞네. 이걸 영웅을 지어야 좋거든. 상대는 돈을 모으고 있네요. 짜증나는 건 벌써 스킬전을 쓰는 건가? 벌써 전쟁인가? 일단 내 유닛 하나인데 울트라가 얼만큼 나오는지 볼게요. 울트라가 좀 몸빵을 잘해줘야 되는데 울트라가 돌진합니다. 울트라 돌진. 그리고 상대 또 가스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가스를 가스라.
물리기라고? 어떡하냐? 이미 미리 뽑았는데 뭐 올려야지 뭐. 몸빵으로 좋은데? 감염된 테란이 알아서 쳐 때려줘야 되니까 뭐 난 상관하네. 야 이 사람 아 아니구나 둘 다 적으네. 미안해. 됐다. 그 다음에 가스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올려야겠다. 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을게요. 좋았어. 가자. 그 다음에 울트라 하나 더. 잠깐만 디파일러는 다 지었기 때문에 뭐 울트라나 하나 더 올려야겠다. 그 다음에 내꺼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잘 짓고 있긴 있는데 아 뭔가 좀 심란하게 짓고 있는 것 같아. 그 깬 사람 나왔어요. 그 20으로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프레디 새겨줬다죠? 자기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웅 아까 전에 미리 올렸어요. 핑일체님 안녕하세요. 미리 올렸습니다. 아까 전에 맞아 올렸어요. 영웅은 미리 올렸어. 자 이제는 아 다시 이거 감염된 해병을 계속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끝나면 계속 짓도록 할게요. 아 렉 갑자기 심각하게 걸리네. 이러다 튕길까봐 겁네요. 어우 마우스 어우 밀고 있네요. 예 모으세요. 내가 계속 지었긴 니들은 뭐하라. 어? 더 이상 못 지어? 와 더 이상 못 짓구나. 그러면 울트라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짓네요. 세상에 더 이상 못 짓도록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염된 해병이 좀 제한수가 있나 보네요. 이제 그럼 저글링을 올려야지 뭐. 올랐다. 프레디 해본들은 알겠지만 그게 인형의 영혼이 들어갔다나 무엇이게 한다는데 난 잘 모르겠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면 아 뭘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제 공종 올릴게요. 뭐 돈도 많은데 뭐 공종 올리지 뭐. 공종이나 올립시다. 아 이런 공종이나 올려야지. 돈이 엄청 많아. 세상에. 일단은 울트라랑 이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야 상대팀이 한 명이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상대는 또 왜 떠났어요. 잠깐만요 저긴 또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지. 아우 렉이 개쩌르네. 자 그레이트 스파이어 이제 울트라도 몸빵이 되기 때문에 운영님 안녕하세요. 아 스킬을 썼다고 벌써? 왜 쓰는거지? 15대 써야지. 저 사람 모르는구만. 왜 지금 쓰는거야? 지금 쓰면 안되지. 왜 지금 쓰는거지? 지금 쓰면 안되는데. 일단은 가디언을 지었기 때문에 제 유닛은 아직 안나오네요. 썼네. 오 잘 썼다. 과연 이거를 깨면 정말 좋겠네요. 아 폭탄을 썼습니다 상대가. 어 일단은 2대3이에요 아까 전에 나갔죠? 엉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해줍시다 여러분. 엉크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엉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줍시다. 엉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원 가는 시간인가 엉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확실히 그 지상이 안 밀리니까 아 확실히 공중을 잘 제압하고 있네요. 확실히 지상은 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울트라가 어느정도 계속 몸빵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울트라나 뽑을까. 그래 울트라도 좋긴 좋지. 정신지배까지 썼네요 세상에. 이건 그냥 이기겠다는 건데. 에이핑크짱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도 또 폭탄 썼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하나 남았죠? 저도 이제 돈 모으겠습니다. 이거 내건가? 내거 맞지? 내거는 아니네요. 아까 전에 나온건 제가 다 쓸린거 같네. 어 여기는 공정이 별로 없네요. 그냥 빨리 돈 모아서 스킬을 쓰자 해가지고 돈은 모은거 같네요.
썼다네요. 또 스킬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쓴 거야? 아니 지금 써면 안 되지.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는? 아 모르겠네. 우와 잘 맞췄다 이 사나 파랑님. 와 감탄스럽다. 지금 제우리지나 가져 나왔어요. 가디언 디바오로. 와 잘 쓰신다. MC 러브님 안녕하세요. 아 스킬을 잘 쓰시네 이분은. 끝났네요 이거. 근데 빨강이 스킬을 썼습니다. 빨강 스킬 썼어요 방금. 그래서 폭탄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돈 다 모아가요. 빨강 스킬 쓴 것 같은데? 아닌가? 안 쓴 것 같네요. 나 쓴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확실히 이기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맨 뒤에서 확실히 깨기에는 충분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보나님이 마무리 그그라고 하네요. 나도 돈 있는데 나는 마무리 하면 안 되니? 여기 언제 끝날까요? 아직 끝날 기미는 안 보이네요. 자, 곧 끝나갑니다. 자, 이제 보라님이 마무리 하신다는데, 예, 보라님이 마무리 했네요. 근데, 일찍 썼습니다. 오 마이 갓. 내가 마무리 한다. 이번 턴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커디베스요. 아, 모두 시참대도 되고, 포커디베스는 시간상 너무 오래 걸려요. 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커맨드 언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제. 제가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게임이 끝나겠네요. 그 전에 게임이 끝납니다. 잘 가십시오 여러분. 끝. 2대3이지만 네, 너는 나의 적이었습니다. 레도님 제가 이겼습니다. 어? 스킬 방금 썼는데. 어머나 이거 보고 갈까? 됐어? 뭐 에러가 걸려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아유.